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새끼 차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새끼가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일단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한 끼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FR텍이 좋은 흐름으로 20%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 5G와 관련된 계약 소식,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역시 잘 나가고 있는 박셀바이오도 오늘 1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창케미칼은 EUV 소재를 생산한다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영창케미칼을 오늘 영창케미칼. 네, 좀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산화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포토레지스틱 관련된 이제 기업인데 감광액이죠. 그래서 네. 반도체 공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해주신 EUV 공정에 대한 또 이제 린스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사실 좀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IT 수요에 대한 감소라든지 재고가 이제 쌓여 있고 고객사까지도 지금 재고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뭐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반도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대한 산업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네. 집중하는 게 이제 EUV 쪽인데 해당 부분에서 일단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낸드 플래시 공정에 이제 SOC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해당 부분 이제 하이닉스 쪽에 대한 신제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SOC를 공급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실적도 잠정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높은 거죠.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고 영업이익은 127% 정도 세 자릿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SOC에 대한 수요라든지 EUV에 대한 또 추가적인 매출이 창출을 하게 되면 실적의 개선폭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에 좀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눌리고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주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렸었던 그런 이제 악성 매물들을 좀 오늘 좀 소화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또 신규 상장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뭐 이제 물량들이 출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간별로 충분히 앞으로의 좀 전도가 유망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좀 일단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14,200원부터 15,000원까지 조금 더 한 두호가 정도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7,500원입니다. 보통 네. 이제 신규적으로 어쨌든 상장이 되면 해당 부분에서 이 상장했을 때 고가 라인 부분까지 일단 갔다가 다시 눌렸다가 네. 거기서 좀 가격 변동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까지는 한번 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다음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 나오면 충분히 한번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입니다. 지금 저점 라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깨지게 됐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등락 한 끼로 영창케미칼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지금 충분히 눌렸고 오늘 또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영창케미칼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수급 두 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 수급 두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로 주로 골라봤는데요. 한미 글로벌이 7% 넘게 상승하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C도 역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오늘인데요. 3% 넘게 상승세, HSD 엔진도 역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두께 종목들을 보면 이것도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네, 저는 한미글로벌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여주셨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수급적인 흐름이 좀 긍정적이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사모펀드가 조금 유의미하게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집중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모펀드나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왔을 때 단기 물량이라고 해서 중장기 투자하실 땐 좀 부정적으로 보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탄력성이 있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해당 수급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절대적인 수익을 좀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5거래일 연속 뭐 물량은 약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매수세 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된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건설주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단위가 뭐 650조이기 때문에. 네. 수주가 나오게 되면 그 규모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지금 건설업은 사실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도 상당 부분 많았고 또 이제 뭐 시멘트라든지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쵸. 또 재고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쪽이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국내 쪽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 특히나 주택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미분양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건설업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수주길이 열려버리면 이제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상황에서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았던 얘기들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전환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서 네옴시티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는데 저는 원전과 건설 쪽은 주요 정책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열릴 수가 있다. 게다가 지금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성장을 할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 보시면 지금 이번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나 매출도 높게 나왔는데 만약에 수주까지 더 붙여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거에 사우디 법안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PM 관련된 이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테마적인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업 쪽에 대한 전반적인 업종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이런 그 흐름들만 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멘텀 좀 충분히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양봉들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지금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어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면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추가 이벤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한데 일단은 좀 상승력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로 가면서 조금씩 이 또 흐름들이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를 약간은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000원부터 12,8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4,500원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갈 것 같고요. 그 이상도 사실 지금 현재 이벤트로서는 가능합니다.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000원으로 이 거래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많이 깨지게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을 수급 두끼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뭐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투신이나 상호펀드 쪽에서 이 네옴시티 이야기 또 나오자마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미글로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엔 테마새끼입니다. 역시 건설사들이 좋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듯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사들 오늘도 3%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종합물류도 오늘 2.6%대 상승세를 보이네요. 반면에 게임주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에선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물류 쪽에서 태웅 로직스를 좀 보겠습니다. 태웅 로직스요? 네, 일단 오늘 뭐 물류 섹터를 견인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네네.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세 자릿수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가 과거부터 실적은 탄탄하게 나왔던 회사고 3자 물류 회사로 좀 소개를 좀 자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네네. 물류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고 해상 물류부터 이제 육상 뭐 이제 공중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특히나 하반기에 미국 법인 쪽에서 사업이 또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까에 또 물음표가 생기면서 주가가 꼬꾸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따른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액상 화물에 대한 또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양수도 계약을 했었던 그런 이벤트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이전에 좀 물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상승하고 나서 그 이전 가격대까지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상한가도 진입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점진적인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물려 있었던 이런 물량들과 저점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정리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턴을 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아졌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대 초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는 5,600원까지 분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최대한 매수 하단 라인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이전에 상승 테마성 부분으로 상승했을 때 가격까지는 충분히 최소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4,900원으로 이 횡보하던 라인을 좀 강하게 깨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새끼에는 역시 태웅 로직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웅 로직스 오늘 14%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저희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과 세 가지 종목, 영창케미칼, 한미글로벌, 태웅로직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